역시나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수급을 보더라도 그리고 지수를 보더라도 관망세가 상당히 짙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FOMC 회의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자세하게 또 오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장희종 연구원 연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FOMC 회의 이후를 우리가 이제는 바라봐야 할 텐데, 변동성 확대보다는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 많이들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탈 회복 추이를 더 확인해야 하고, 내년 초반에 미국 부채 한도 중앙 협상이나 미국 연준 의장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지난 11월 말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12월 들어서 전반적인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FOMC 앞두고 불안감을 반영해오고 있는데요. 테이퍼링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FOMC 회의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테이퍼링 실시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 의원들의 그 결정과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의견은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의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 회복의 어떤 테이퍼링이 실시하게 됐을 때 경기 회복의 어떤 반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유동성 우려에 대한 단기 불안 요인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역시나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고점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작은 편이지만 그 속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조정도 기업 이익이 회복되고는 있어도 증시 상승 속도에 비해서는 좀못 미친다는 거고요. 경기 회복과 함께 이번에 미국 연말 소비도 좀 괜찮을 거라는 기대도 존재했었는데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테이퍼링이 실시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증시 조정의 원인이었던 것 같은로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FOMC에서 어떤 쪽이든 결론을 내린다면 경기 판단에 대한 재인식이나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를 덜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반응을 한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업종군이라든지 어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진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그 가격 메리트 보유 종목들이 가장 주목됩니다. 매크로 이슈로 반등할 때, 대표적으로 그 가장 탄력성 움직임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섹터 중에서 올해 업종 지수 대비 부진했던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업종의 전망이나 동조와 그 흐름을 감안할 때, 업종 내 동조와 흐름을 감안할 때, IT나 조선이나 은행들 중에 그 같은 업종 내 종목들의 수익률이 낮은 게 차이가 나는 게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유망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장희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